계약 합격 전화 받고 뭐 화를 냈다고요? 안내원한테? 무슨 얘기예요? 아, 이게 제가 재수를 했어요. 재수를 했는데 제 딴에는 이제 서울 어디 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한참 떨어지게 나와서 친구들은 이제 너 다시 하든 아니면 네 점수에 맞춰라 이렇게 했는데 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 는다 그냥. 내가 원래 갈라 그랬더니 는다 다 넣었어요. 근데 다 떨어졌어요. 다 떨어져서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. 예, 여기 한양대학교인데요. 추가 합격하셨습니다 하시더라고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아, 예, 너무 좋죠. 이제 감사합니다. 그랬더니 그 등록금을 바로 내셔야 됩니다. 추가 합격이라서 그랬더니 예, 예, 내겠습니다. 얼마요? 그랬더니 230원입니다. 보시는 거예요? 네? 230원이니까 어떻게 230원이야? 재수를 같이 한 제 친구가 장난친 거예요. 아, 그건 안 되지. 또 전화하면 이제 알아서 하라고. 어. 딱 끊었죠. 그래서 한 3일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. 밤 12시 정도에. 여보세요? 했더니 여성분이 예, 장동민 씨 댁이죠? 예, 축하드립니다. 여기 건국대학교인데요. 추가 합격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등록금을 바로 내셔야 되는데요. 이게 내야죠. 했더니 얼마예요? 230원입니다. 아빠 친구야? 네. 누구야?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막 지금 여자친구 시켜서 또 한 거예요. 그래서 진짜 하지 말라고. 하지 말라고 이제 두 번 당했거든요. 네, 두 번 당했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2월 말일 날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. 받았죠. 예, 동아방송대학교입니다. 그래가지고 어! 너는 왜 전화 안 하나 했다. 등록금 내야지? 예, 합격하신 거라서 바로 내야 됩니다. 이러더라고요. 얼마냐? 그랬더니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. 예, 237만 7,800원입니다. 이러더라고요. 너 준비 많이 했구나, 이번에는. 근데 옆에서 막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예, 동아방대학교입니다. 뭐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. 저는 얘가 무슨 하우스를 차려놓고. 전문적으로. 전화사기. 그랬더니 정말로 그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이제 바로 죄송하다 그러고 등록 바로 했죠.